100%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는 즐거운 마음 덕분이죠. 오늘도 신나는 하루가 시작되네요. 담마학자님께서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다 이럴 때 어떻게 전하면 그분들이 쉽게 와닿을까요?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요? 했을 때 저는 아주 쉽게 전하는 방법을 씁니다. 항상 확인을 시켜줘서 확신이 들게끔 제가 그 자리에서 와! 하고 감을 지른다든지 그러면 깜짝 놀라죠. 그럼 왜 놀라세요? 아유, 우리가 남인데 우리가 떨어져 있어 상관이 없다면 놀랄 일이 없잖아요. 근데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 즉 연결돼서 전달이 되니까 놀라지 않습니까? 네,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게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너무 쉽죠?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고 한 몸이라고 기사들이 한 대 딱 때려서 아프시죠? 그러면 아프다 그러는 아니 맞아 뭐 누가 안 아프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서 때리면 아프다니까요. 즉 우리는 언제나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. 그다음 내가 화를 한번 내볼까 이렇게 화를 확 내잖아요. 그럼 기분 나쁘죠?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. 이렇게 쉽게 항상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법을 쓰시면 됩니다. 제가 이런 것 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거든요. 이걸 가지고 물을 확 뿌려. 그럼 기분이 어때요? 기분 나쁘지요? 아, 그래. 우리가 이렇게 연관되어서 전달이 된다는 것. 그래서 하나라는 뜻으로 이야기한다. 이렇게 항상. 너무 쉽게 있는 것, 지금 눈에 보이는 것.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하시라. 그러면 괜히 막 머리를 굴려서 상상으로 막 더듬고 이런 게 필요 없대요. 예. 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